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도들은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경주하는 마라토너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의 종류를 성경에서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면류관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관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이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의의 면류관은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바르게 행동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상급은 자신이 사역한 성도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잘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네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세상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며칠 후에 썩어지는 면류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철저히 주만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섯 번째는 금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주만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만족시킬 것입니다. 천국의 금은 이 땅의 금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천국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편 21편 1절에서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면류관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만한 신앙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관리해서 지켜야 합니다. 1등을 하기보다는 1등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을 뺏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였더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